안녕하세요. 파론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2월 운세 중에서 심성수로 보는 타로 카드로 보는 심성수 운세를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요. 자, 심성수가 그럼 뭐냐? 저희 타로 카드에서 저희 타로 뉴스에서 나온 해미 리주원이 드리는 수비학의 일종입니다. 자, 거기에서 너무나 쉬운데요. 그게 뭐냐면 태어난 날이 심성수가 됩니다. 그러면 1일과 10일과 19일과 28일에 태어난 사람이 더하면 모두 1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수가 심성수가 됩니다. 자, 거기에서 심성수 1번은 태양의 기운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심성수를 알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심성수에 관한 것은 저희 타로 뉴스에서 설명을 좀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메인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심성수를 좀알수 있게끔 해놓을 거고요. 어쨌든 심성수 1번에서 9번까지 제가 타로 카드를 뽑아서 2월달 운세를 여러분들께 일러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심성수 1번부터. 자, 1번, 1일과 10일과 19일과 28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심성수 1번입니다. 자, 먼저, 총운을 먼저 하나 뽑고, 자, 금전운, 그 다음에 직업운, 연애운, 건강운, 마지막 조언까지 제가 뽑았습니다. 자, 봅시다. 총운이, 심성수 1번들의 총운이 보게 되면, 자, 끝의 의미가 있네요. 자, 소드 10번이 떴기 때문에 뭔가 끝나고 마감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 심성수 1번들은 뭔가 끝내는 것의 의미가 강한, 한 달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잘 마감하면 새로운 문이 쫙 열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 투자에 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투자할까? 그리고 아니면은 돈에 대해서 이번 달에 2월이니까 어디 지출해야 될 돈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출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 투자를 생각하는 것. 자, 그것이 전부 다 이번 달 금전운으로 들어와 있고요. 자, 다른 거는 뭐 가정에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써야 될 때가 있죠. 자, 그거는 쓰시고 투자에 관한 거면 조금 보류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자, 펜타클 4번이거든요. 그럼 직업운은 이게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여기 바구니에 돈을 넣어서 저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저장한다는 뜻은 뭐냐면, 직업적인 변동을 주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옮기고 싶은 사람들, 안 옮기는 게 어쩌면은 돈을 저장하는 의미에서 훨씬 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그 직업적인 면에서 돈이 조금, 월급이 좀 작지만, 오히려 움직이다 보면 돈 깨지고 시간 깨지고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움직임보다는 지키는 직업운이 훨씬 더 우리 심성수 1번들에게는 유리하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연애에는 킹컵이 떴기 때문에 다정한 남성분이 와서 나에게 잔을 내미는 카드죠. 자, 그래서 좀 부드럽고 자상하고 다정하고 언변 좋고 그런 사람이 와서 나에게 잔을 내미는 카드다. 자, 그래서 연애운은 괜찮은데 너무 부드러울 때는 약간 사람이 조금 노련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노련함을 좀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연애운에서. 자, 그래서 그래도 감정적인 것이 만족이 되는 자, 그런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운에서는 소드 페이지가 떴기 때문에 요거는 첫 번째로는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 우울해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으로 건강적인 면에서 밝게 하려고 노력하자라는 마음을 먹으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제가 드리는 좋은 카드는 이 소드 지금 10개랑 딱 이렇게 대치가 되는데 똑같거든요.
데스 카드도 끝나는 거고, 쪼드 10분도 끝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뭔가 끝남의 의미가 강한 것이 이번 달에 한 달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끝내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 심성수 1번들의 주제는 잘 끝내자. 잘 마감하자.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은 지키는 것이 아끼는 길이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 투자도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미루자. 가정을 위한 어떤 금전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연애는 다정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다정한 행동을 한다라는 어떤 자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수 2번이죠. 자, 2번. 자, 2번 카드. 자, 심성수 2번들. 자, 심성수 2번은 며칠, 며칠, 며칠일까요? 자, 심성수 2번 되는 분들은 보게 되면 며칠이 되냐면 자, 2일과 11일과 자, 그리고 2일과 11일과 20일과 29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심성수 2번입니다. 2일과 생일이 자, 양력 생일이 뒷자리가 2일, 11일, 20일, 29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 심성수 자, 2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운세를 제가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심성수 2번들은 달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지 제가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심성수 2번들은 감정적임을 잘 조율해야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또볼수 있죠. 자, 심성수 2번들의 총운은 메시지 소식이죠. 그 다음에 금전은 아이고 직업적인 면에서 타워 같네요. 연애는 새로 시작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 그 다음에 뭔가 결정이 나서 자 2월이 3월이 오다 보니까 뭔가 약간은 이게 결정이 나서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잘안 보이네요. 됐나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자, 긴급히 오는 소식을 의미합니다. 심성수 2번들. 자, 그래서 신속하고 빠른 판단력이 요구된다. 우리 심성수 2번들에게는 신속하고 빠른 판단력이 요구된다. 자, 그래서 좀 빠르게 판단하자. 두 번째는 짝대기가 막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변화, 변동. 빠르게 어디 갑자기 가는 것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소식, 빠른 판단, 어디 갑자기 가는 것 까지 자, 해당이 되는 것이 2월에 어떤 우리 심성수 2번들의 운세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7가지 생각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여러 가지 판단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판단을 하는 어떤 금전운이다. 자,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어느 것 하나 선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이번 달에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달에는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보류하고 조금 더, 좀, 어떻게 세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자, 금전운에는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대변동, 뭐다? 이곳으로 가야 하는데 저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직업적인 면에서 좋다 나쁘다의 카드가 제가 볼땐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카드는, 타워 카드에서 굉장히 강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예상 외의 반전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갑자기 대쁜다, 갑자기, 안 대쁜다, 요렇게, 될수 있으니까, 우리 이번 심성수를 가진 구독자분들, 직업적인 면에서 끝까지 확인하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끝까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자, 어린 아이가 좀 귀엽죠? 거기다가 막대기를 탁 들고 있으니까 뭡니까? 자, 새로운 사랑이 나에게 와서,
막대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연애운에서는 새로운 설레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끌림까지 약간 그런 나에게 끌림의 어떤 카드입니다. 그 좋죠? 좋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 연하남. 그러니까 상당히 좋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끌림이 오는 어떤 대상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 연애운. 자, 건강적인 면에서는 약간 휴식기입니다. 뭔가 여기도 좀 생각이 많은 건데 약간 휴식하면서 이번 달에 임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활동성보다는 약간 휴식의 어떤 기운이 있기 때문에 체력을 보충을 좀 해가면서 이번 달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이번 심성수들 그래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달에 궁극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뭔가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사이에 자 에이스 소드가 뜨기 때문에 분명히 결정나는 그 뭔가가 있을 것이다. 약간 직업하고 조금 관련이 있죠. 그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우선은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카드니까 뭔가 분명히 결정이 나서 움직일 기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으로 봤을 때는 변화, 많은 소식, 갑자기 오는 것들에 해당이 되고 다른 거는 괜찮은데 직업적인 면에서 대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심성수 2번들 제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심성수 3번. 저도 심성수 3번이죠. 자, 3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또 제가 심성수 3번들 해당하는 분들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3번. 자, 이것도 열어야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이 볼펜이 요 위, 저 사무실하고 조금 멀어가지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심성수 3번이라는 것은 뭐냐? 3일과 12일과 20일과 30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심성수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심성수 3번은 누구의 기운을 받고 있냐? 목성의 기운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은연 중에 은총이 있는 번호이고 남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이 3번들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날짜에 태어나신 분이 제일 행운이냐 하면 21일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행운입니다. 심성수 3번 중에서도 21일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행운이고 3일에 태어난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3번이죠. 그래서 3번의 좋은 기운 중에서도 특히 21일에 태어난 사람은 행운입니다. 아시겠죠? 3번. 자, 3월 3승 3번들의 또 운세를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이 제 겁니다, 지금. 자, 뭔가 정지가 되어 있네요. 정지. 정지가 되어 있는 거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비밀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히어로폰트가 뜯고요. 연애는 행맨이 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은 그 다음에 모두 행복한 카드니까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다 메이저 카드가 주르르르 우리 3번들에게 많이 나왔네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심성수 2번들은 자 펜타클 라이트죠. 그러면은 뭔가 사업적인 진전을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데 진전이 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느린 진전 그리고 분명히 올 거는 온다. 자, 그걸 생각하시고 이번 달에는 2월 달에는 내가 원하는 성과만큼은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기다리면 소식은 오겠죠. 펜타클, 자, 나이트 펜타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딘 진전, 더딘 소식, 더딘 결과문 어쩌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결과가 늦을 수도 있다. 라는 카드입니다. 자,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문 카드이기 때문에 자, 투자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는 안 되고 약간 금전에 비밀이 있는 곳에 지출을 할 수도 있다. 자, 지출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금전에 비밀이 있는 지출, 그 다음에 투자는 안 되고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불명확한 것을 상징하는 카드고요. 자, 그 다음에 문 카드가 왠지 또 제가 원래 이런 거는 저는 잘 안 하는데 소설은 원래 저는 안 씁니다. 카드를 들고 안 쓰는데 문을 보니 달빛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달님이 어떻게 한다?
돈을 얹어주겠죠. 약간 그런 좀 기분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보름달 뜰 때, 우리 그 지금 정초에 보름달 뜨잖아요. 우리 이제 3번들 기도 많이 합시다. 달 보고. 자, 달 보고 기도 많이 하면 혹시 압니까? 로또가 될란가? 자, 그래서 달 보고 기도하기. 금전을 위해서. 심정숙 2번들. 그리고, 뭔가 불명확한 지출은 절대로 하지 말자.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금전에 비밀이 약간 있을 수 있다라는 카드고요.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히어로 펀트이기 때문에 직업의 안내자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조직이 나를 부르는 거니까 위 사람의 길 안내자를 믿고 가면 된다. 나의 안내자를 믿고 가면 그분을 믿고 가면 된다. 윗 사람을 믿어라는 직업운이 떴고요. 자, 연애운에서는 웬 남자가 매달려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구독자 여성분이면 여성 구독자분을 좋아하시는 거고 남성 구독자분이면 남성 구독자분이 좋아하는 여성을 계속 기다리는 운이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남성분들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성의 입장에서 왜 얘기 안 해? 아, 남성의 입장에서는 왜 얘기 안 해줘요?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자,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80% 여성입니다. 거의 알수 없어요. 자, 그래서 남성이 뭔가 매달려 있는 어떤 연애운을 상징한다. 자, 그리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죠? 자, 불을 상징하니 심장을 주의하고, 자, 불 같은 에너지 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제가 저도 지금 올해 좀 새해에 건강 계획을 좀 많이 세웠거든요. 첫 번째가 저는 자, 금주입니다. 올해는 제가 금주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좀 계획을 올해는 이상하게 뭘 계획을 많이 세워보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마름대로 저도 막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는 에너지를 가지고 가자. 아시겠죠? 우리 심정숙 3번들, 저도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자. 계획을 세워서. 자, 건강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조언은, 자, 가족의 행복이죠. 그래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좋을 것 같고, 이번 달에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이게 조금 불안한 것, 뭐 비밀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때때로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자, 하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구독자 우리 심정수 구독자 3번들 궁극으로는 다 같이 행복한 길을 택하자.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왠지 더딜 수도 있다는 것.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윗사람을 믿고 가자. 애정은 누군가 매달려 있다. 자, 그리고 건강적인 면에서는 자, 건강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쭉 이어가는 에너지를 발휘하자라는 카드가 심정수 3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정수 4번이죠. 자, 4번. 자, 4번. 자, 4번. 심정수는 제가 지금 요새 수비학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심성수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비학이 우리나라에 다양한 형태의 수비학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근거는 거의 피타고라스의 어떤 수비학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드리는 수비학은 점성술에 의한 어떤 수비학이거든요. 그래서 점성술과 열자리와 관계된 수비학이기 때문에, 자, 4번은 뭘 상징하냐면,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수비학의 근거는 인도점성학입니다. 인도점성학의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수비학은. 자, 그래서 4번과 7번이 인도점성학에서 라오와 케투로 대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성수 4번들은 인도점성학에서는 라우가 됩니다. 라우. 라우는 4번이 되면서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그리고 외로움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인생에 조금 파란이 많아요. 롤러코스터 같은 어떤 좀 느낌을 가지는 게 우리 심성수 4번들이에요. 그리고 13번과 22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13일, 21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영적인 업에 굉장히 많이 종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4번은 도전적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판적인 근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금으로 해서 스스로 굉장히 외로워하는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13번, 특히 22번 같은 경우, 그리고 4번들, 짐승수들, 우울해지지 않게 굉장히 좀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또 조언으로 드렸고요. 짐승수 4번이라는 것은 4번과 13번과 22번과 31일에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일, 13일, 22일, 31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짐승수 4번이다.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운세를 또 제가 6장으로 뽑아서 자,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걸 제가 뽑았습니다. 월드카드를 뽑았네요. 다 거의 다 메이저를 또 제가 뽑았습니다. 짐승수가 이번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다 제가 메이저를 지금 뽑아내고 있거든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 4번에 짐승수를 가지신 분들은 스타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자,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나를 설레게 하는 또 다른 일을 동시에 가지고 가자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음 설레게 하는 일을 동시에 가지고 가자. 그게 미래에 나를, 자, 별, 요게 별 카드가 떴죠. 나를 스타로 만드는, 나를 빛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빛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두 가지를 다 하자. 양다리, 양쪽 일, 연애도 두 개, 아시겠죠? 4번들. 자, 그래서 빛나는 나를 준비하는 날이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메이저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 운에는 썬 카드가 뜨기 때문에 금전 운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도 좋고 지출도 좋고 다 좋은데 썬의 경고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해보고 치밀하게 생각을 안 해보고 다 잘 될 것이라는 그 낙관적인 전망, 그거는 안 됩니다. 4번 구독자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고 치밀한 분석 끝에서 이거는 괜찮겠다 하는 거는 여러분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다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달에는 어떤 거 아이를 위해서 지출하는 거, 자, 그거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아이를 위해서 지출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금전운에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 그거는 안 되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게 되면 금전운에서 상당히 좋은 금전운일 수 있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상처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마음의 잔을 좀 아프더라도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직업적인 면에서 주변의 동료에 의해서, 이거는 감정의 상처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의 상처를 어쩌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래서 마음에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좀 조금 더 단속을 하세요. 상처 안 받게, 우리 4번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여자가 주도권을 가진 연애운입니다. 그녀에게 이 연애의 주도권은 있다. 왜? 사자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잘 다스리면 잘 되는 아무튼 긍정적인 연애운입니다. 또 그리고 둘은 체력이 좋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매지션 카드가 뜯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선생님의 검진이 필요합니다. 매지션은 양의사.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심성수 4번들 양의사의 우리 의사 선생님의 검진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언 카드는 열심히 사람들이랑 의논해야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완주 5번은 주위를 두고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완주 5번들은 가열찬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시끄럽지만 열심히 서로서로 토론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자, 긍정적인 운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총운은 두 가지 일을 가지고 가자. 미래의 빛나는 별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힘을 투자를 하자. 두 가지 다. 자, 그런 운이 뜨고요. 자, 거기에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수 5번. 자, 5번 또 한번 볼게요.
심장수 5번은 자, 행성에서는 뭘 상징하냐면 수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수성 알고 계시죠? 자, 수성은 태양을 따라서 열일하는 행성이 수성입니다. 자, 그러면 열일하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인도 점성학에서는 수성을 5번을 굉장히 상업의 신으로 봅니다. 상업. 그러니까 사업적인 어떤 감각, 마인드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5일과 14일과 23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게 23일에 태어난 사람이 GR 행운입니다. 왜? 2와 3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아주 행운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과 4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일과 14일과 23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쨌든 수성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이며 정보, 교육, 언변, 글쓰기, 언론 요거와 관련이 있고 거기에 뭐와 관련이 있냐면 상업적인 것, 그리고 사업적인 마인드, 현대적인 것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5번 운세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자, 5번들의 자, 총운. 자, 총운이 펜타클 9번이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심성수 5번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펜타클 9번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금전적인 성과 좋다. 걱정하지 마라. 이번 달에 돈은 괜찮다. 이 카드인데 근데 여성이 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뭐냐면 활동적인 금전운은 아니에요. 왠지 돈을 즐기고 있는 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즐기는 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한적한 느낌. 자, 그리고 사람들과 조금은 떨어져 있는 자, 그런 어떤 느낌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금전운에서는 상당히 좀 윤택한 어떤 금전운을 누리면서 조금 한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달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드 6번이기 때문에 변화, 변동, 자,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것까지 어떤 결말이 생기는 금전운이고 두 번째로는 해외여행 뭐 하면서 지출하는 거, 가족끼리 가는 거 자, 그것도 제가 볼 땐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명확하게 돈의 움직이나 흐름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어떤 금전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온다, 승리자가 된다, 내가 이긴다 등 그러면 승진한다까지, 입사한다까지 다 되겠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직업운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연애는 자 불같은 남성운이 떴죠.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면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좋은 어떤 연애운인데 그 운이 너무 고직식하시어서 여성을 때때로는 상처를 주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조금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성의 입장이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거나 불같은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거나 자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어떤 어쨌든 연애운은 남성의 영향력이 있는 어떤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킹 컵이 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울해하는 카드입니다. 자, 감정이 작용하는 카드죠. 이렇게 같이 엮으면은 조금 이번 달에 감정적인 면에서 생각이 많거나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자 그런 어떤 자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자 그 다음에 이건 완주구는 뭐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자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기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아홉 개의 펜타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홉 개의 펜타클을 즐기면서 있는 운이라 조금 한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심성수 자 5번의 운세를 제가 읽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러버를 상징하는 신성수 6번입니다. 6번이 어디 갔죠? 자, 원래 핑크가 나와야 되는데 장혁이 6번이 러버가 나오긴 나네, 그죠? 러버가 나왔죠. 자, 그러면 6번은 6일과 15일과 24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심성수 6번이 되는데, 그러면 자, 심성수 6번은 뭐가 될까요? 자, 금성입니다. 진짜로 뭡니까? 사랑의 비너스. 자, 우리 금성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금성들은 좋은 걸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감각적인 것, 좋은 미술품,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 주변을 예쁘게 하는 것,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미적인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커요. 자, 근데 너무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 가능성이 있다. 약간 영적인 거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번호들이 6번입니다. 그래서 사랑 주고 사랑받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경고가 있는 번호가 6번입니다. 자, 행성 중에서는 6번은 뭘 상징하냐면 금성. 자, 그리고 심성수의 날짜는 6일, 15일, 24일. 요게 전부 다 6의 심성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6번 제가 다 뽑아 볼게요. 물을 조금 먹고, 물을 잠시만 제가 먹고 할게요. 자, 총우는 뭔가 깔고 앉아 있는 걸 떴네요. 깔고 앉아 있는데 여기 또 금전에는 또 끝나는 게 뜨고요. 자, 심성수 4번, 6번들의 총우는 이게 4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없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라는 어떤 이번 달의 운세입니다. 총우 카드가. 자, 그래서 움직이기보다는 여기 바구니에 돈을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이번 달에 어떤 지킴에 관한 어떤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거는 뭔가 지켜내므로 해서 비밀, 말하지 않음, 그 자리에 있음, 이런 것과 관계에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카드가 6번들에게 뜯고요. 자, 거기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 마감나고 끝나고 지불하고 해결하고 라는 어떤 금전운입니다. 2월에는 우리가 지불하고 마감하고 그리고 끝내고 하는 어떤 금전의 어떤 가능성이 많은 한 달이죠. 자, 그래서 마감하고 지불하고 끝내고 함으로 해서 더 산뜻해지는 어떤 그런 금전운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끝난다, 마감한다 라는 어떤 금전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10컵이 떴기 때문에 어떻다? 감정의 만족에 그래서 동료들과 그리고 직장 사람들과 상당히 좋은 어떤 것을 주고받는, 감정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성과의 면이 있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면에서 서로의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이 정도면 이 직장 괜찮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런 감정을 느끼는 어떤 한 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뭡니까? 양다리 카드죠. 그래서 양쪽으로 뭔가 조금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서로 양다리를 양쪽을 보는 어떤 연애운이죠. 6번들 러버를 좀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연애적인 면에서는 양다리, 양쪽, 문자 메일 그런 거 주고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남녀에 대해서는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건강적인 면에서는 이게 펜타클 5번이니까 약간 궁핍함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자, 건강적인 면에서 다른 거는 염려는 없는데 이게 금전의 궁핍함으로 오는 어떤
마음의 궁핍함인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기 윤희에서는 보게 되면 다리를 절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다리 아픔을 상징하기도 하고 약간은 그러니까 궁핍함에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면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나의 어떤 궁핍함을 상징하는 그 건강운이 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이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다. 금전적인 것만 잘 단속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 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좋은 카드로 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자 끝내는 거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키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좋은 카드가 그래서 이번 달은 움직이지 않는데 나중에 말쯤 가서 새로운 설레임과 관계하면서 제안 자체를 한번 어떤 거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성수 6번들의 총운은 자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그리고 비밀을 가지는 것. 그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괜찮은데 혹시나 연애적인 면은 조금 안 좋고 자 그리고 직장적인 면은 상당히 좋은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심성수 7번이 되죠. 자 7번은 제가 따로 적어놨으니까 7번을 또 올려서 봐야 되겠죠. 7번. 심성수 7번들. 자, 심성수 7번이라는 것은 7일과 16일과 25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 심성수라고 합니다. 7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7번들은 캐투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영적인 별입니다. 영적, 철학적, 종교적 이런 별이고 거기에서 깊은 어떤 사유의 어떤 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케투라는 건 뭐냐고 하면 라우하고 캣도가 있는데 북교점, 남교점이 되게 되고 거기에 요그 케투는 라우는 4번의 라우와 7번의 케투가 있는데 케투는 훨씬 더 종교적인 어떤 철학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별로 봅니다. 그래서 7일과 16일과 25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종교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런 것과 연관하게 되면 훨씬 더 사업적 성과를 빨리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경향성이 굉장히 좀 강한 번호다. 7일, 16일, 25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7번들의 운세를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심성수 7번의 총운세는 제가 보게 되면 뭐가 나왔나요? 자, 요 펜타클 8번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등등. 그러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굉장히 노력하는 어떤 카드가 뜨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금전적인 돈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성과를 약속하기도 한 달입니다. 단 어떻게 하다 좀 바쁘다. 한 방에 가서 돈을 많이 이렇게 가져온다기보다는 짜잔하게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어떤 금전적인 성과를 내는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금전적인 성과를 내는 한 달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신속하게 오는 어떤 판단력이 중요하다. 신속하게 날라오는 메시지 중요하다. 신속한 메시지, 판단력,
자, 그런 것이 금전운과 좌우가 된다. 그래서 문자와 메일과 관계 있는 어떤 금전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성과는 완전한 성과가 완전히 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것과도 조금 결부시켜보면 빠른 판단력에 좌우되는 어떤 금전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양하게 옮겨가서 영업해서 사는 어떤 금전운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요게 소드 7이죠. 그러면 조금 미진한 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남자가 칼을 훔쳐가는데 이 칼 두 개의 칼을 흘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의 것을 훔쳐보거나 약간 도둑질을 할 수 있다가 되고,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조금 놓치고 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예전에 하는 일과 조금 관계된 어떤 직업운을 또 말합니다. 예전에 했던 일과 관계된 직업운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경향성 세 개인데, 하나는 스파이 카드, 두 번째로는 미진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단도리 못했던 거,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거, 명확하게 어쩌면 단속해야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직업적인 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약간 새로운 어떤 경향성을 본다라는 연애 운입니다. 그래서 풀의 사랑은 무익은 사랑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향을 본다, 상황을 본다, 새로운 끌림이 있다. 하지만 이거는 자, 무익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서 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연애는 끌림이 있을 수 있으나 무르익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 라는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혹시나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새로운 어떤 바람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 것은 좋은데, 연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추위를 지켜보자 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이 카드는 혈압, 심장, 그리고 화냄 이런 것을 조금 주의하자. 남성과 관계 있는 질환이죠. 그래서 심장, 혈압, 화냄을 조금 주의하자. 그리고 가족력까지를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체크하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언 카드는 뭐냐면 투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금전적인 면에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내실을 기하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현재 하는 것에 더욱더 내실을 기하고 자, 투자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내가 있는 곳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 7번, 16번, 25번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내가 있는 곳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은 뭐냐면 자, 바쁘면서 돈이 되는 자,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자, 본인의 기술을 잘 연마하고 잘 수련해 나가면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한 달이다. 자, 그렇게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단속하면서 임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수 8번입니다. 심성수 8번들. 자, 8번이 핑크 카드네요. 그럼 8번은 뭐냐? 자, 8번은 우리 심성수 8번들이 아마 8일과 26일과 17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심성수 8번이거든요. 그래서 8번들은 토성을 상징하게 되는데, 자, 노력형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8번들 노력형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드리자면 남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노력,
본인의 어떤 노력 끝에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결과가 나오고 두 배로 노력하면 두 배의 결과라고 결과가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신의 은총을 바라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은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8번들이에요. 그 대신 만성형이어서 나중에 궁극으로는 성공을 이루는 어떤 사람들이 또한 8번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채찍질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8번들 충분히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너무 채찍질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지금 열심히 살고 계세요. 자, 그거 감안하시고 8번, 17번, 26번들은 토성이고 나 엄청 노력하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들 제가 또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총운에 또 열심히 사는 또 카드가 뜨죠. 자. 8번들 이번 달 총운으로 보면 체리어트 카드가 뜨거든요. 자, 그래서 열심히 전진하고 노력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그리고 이동하고 변경하고 변동하고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동수, 변동수 그리고 뭔가 자신의 뜻대로 열심히 밀고 나가는 체리어트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는 너무 변화가 빠를 수 있으니까 조금 주변을 살피고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메이저 카드입니다. 이동수, 변동수, 그리고 거기에다 이사하는 것, 이런 거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금전적인 면에서는 변화와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금전운이고, 그리고, 혹시나, 이번 달에 뭔가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서 어떤 금전적인 변화를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만약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것이다. 왜?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하는 어떤 금전운과 관련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변화를 좀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혹시 이번 달에 가족여행 이런 것도 괜찮으시고 해외여행도 금전운에서 해당이 되니까 그런 지출 또한 괜찮으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전운 조금 변동이 있는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저지먼트는 직업운인데 소통하라, 대화하라, SNS 활동을 많이 하라. 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통신으로 보내는 여러 가지 어떤 금전운, 통신과 관계된 금전운이 아니고 직업은 통신과 관계된 직업은 그리고 마음을 보여주는 어떤 직업은 이런 것과 관련되고 거기가 자, 이건 또 뭐냐면 저지먼터는 합격의 나팔이거든요. 자, 그러면 재차 소식, 직업적으로 합격의 소식, 요거와 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직업적인 재취업, 취업 이런 거 기다리시는 분들, 자, 좋은 어떤 취업운입니다. 8번들, 자, 두 번째 취업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여성이 칼을 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칼을 들어서 결단을 내리는 연애운이라. 그래서 조금 그녀는 냉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뭔가 좌우되는 어떤 연애운, 그래서 조금 냉정해 보입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남성분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괜찮습니다. 자, 체력적인 보충 조금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 건강에 체력적인 보충을 해가면서 하면 굉장히 좋다. 조금 우리 몸에 좋은 거 있죠? 홍삼, 우리 요새 많이 먹는 거, 그 뭡니까? 그거 초록색 물 그런 거 그런 거즙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죠. 자, 그리고 노니 이런 거 드시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조언은 어쨌든 사람이 달려와서 나에게 잔을 내는 거기 때문에 자, 감정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나 자, 칼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제안, 감정을 살리자. 감정적인 면을 가지고 조금 임하자. 정서적으로 임하자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 8번들 좋을 것 같고요. 총운으로 봤을 때, 체리어트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번 달 열심히야. 열심히 뭔가 임하실 것 같고. 자, 거기에, 재차 부름이 있는 소식들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리고 SNS 활동을 많이 하자.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자, 9번 카드는, 자, 9라는 것은 수비하기에서 뭘 의미합니까? 자, 9라는 것은 수비하기에서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합쳐지면서 모든 수가 종결된 어떤 연합의 수를 의미하게 되고, 자, 그리고 10이라는 것을 완성의 수라고 보고, 거기에서 9라는 것은 완성 이전의 단계로 보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 모든 수를 품는 어떤 수가 또한 9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8배라는 것도 합치면은 9가 되죠. 그래서 거의 9로 떨어지는 수비하게 싹 계산을 해보면 전부 다 9로 떨어지게 수들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는 완전한 완성 이전의 단계로 보고 상당히 여러 것들을 많이 품는 수로 또 보죠. 그리고 행성에서는 9가 뭐가 되냐면 화성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남성의 수를 상징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활동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을 해낼 수 있는 수를 화성의 수로 보게 됩니다. 구로 수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가 힘이 있고 좋으면은 위로 올라가는 군검경의 위치를 또 차지할 수 있는 것이 구였던 성질로 봅니다. 그래서 구는 화성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역동적이면서 1위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질을 가진 어떤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는 1일과 18일과 27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 구가 됩니다. 자 9번들 자 조금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자, 화성을 주기 때문에 자, 성질을 조금 죽이셔야 됩니다. 자, 총우는 막대기 한 개가 떴죠. 자, 그러고, 자, 아이고, 건강을 좀 체크하셔야 되겠다. 그죠? 건강적인 면에서. 자, 9번들, 소드 3. 다른 건다 괜찮네요. 자, 총우로 보면, 자, 9번들, 자, 9번. 자, 9번들, 심성수 9번들, 에이스 완즈가 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새로운 완즈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 새로운 설레임, 새롭게 시작되는 일, 새로운 기회 등까지. 자, 그래서 새로운과 관련 있는 사건들 좋습니다. 문서를 지게 되거나. 자, 그 다음에 월드카드가 되니까 금전운에서는 자, 자신이 바라는 어떤 여성과 관련 있으면서 어떤 세계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세계와 관계된 일, 조금 더큰 일과 관계된 일, 내 금전운을 지출해서 나의 어떤 세상을 이루는 일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 있으면서 내 금전운의 어떤 모든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번 달입니다. 자, 좋죠?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여성과 관련 있으면서 여성의 제안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여성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왜? 여성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말에 잘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정말로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적인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번에 직업적인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연애는 미루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 처리하게 되면 연애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연애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뜻은 뭡니까? 이곳으로 나아갈까? 저곳으로 나아갈까? 방향성에 대해서, 이 방향성이 맞는가? 저 방향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연애적인 면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것이 이번 달 우리 9번들의 연애운입니다. 자, 근데 건강에 지금 소드 쓰리니까 건강적인 면에서 뭔가 심장도 되고, 그러니까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근데 심장에 건강에 칼을 맞았으니까 이건 건강적인 면을 보면 심장에 관한 상황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자, 그래서 심장을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썩 좋은 카드는 아니죠. 그래서 9번, 18번, 27번들은 건강에 관해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에이스 소드는 자, 이번에 우리 9번, 18번, 27번의 9번들은 결정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죠. 이상하게 새로 시작되는 것, 거기에 결정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까지 해서 행동력에 의해서 이번 달에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력에 의해서 많은 것이 이번 달에 조금 좌우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좋은 카드가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우리 9번의 심성수들은 새로운 어떤 사랑, 끌림, 새로운 문서, 시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에이스가 상당히 좋은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운도 좋으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9번까지 제가 심성수를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충 개략적으로 카드를 뽑아드렸고요. 자, 심성수로 보는 타로 운세는 저희 타로 뉴스에서만 드리는 거고 거기에 조금 설명을 계속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심성수 운 참고하셔서 자, 2월도 긍정적인 운 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